저금통 사왔다. 너가 사오라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최근 매점이 저금통이 가득 차서 마네씨가 저금통을 하나 사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뇌의 전두엽을 스치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라서 마네씨에게 내가 기똥찬 걸로 사오겠다며 며칠만 기다려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중고 매점이 저금통을 사러 당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요 며칠간 당근만 들여다봤는데 드디어 원하던 저금통이 올라서 급히 사러 가는 길입니다. 오. 네, 제가 찾던 저금통이 맞네요. 자리에 앉아 신중히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데 아, 이게 누를 때마다 뭔가 이질감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발차기 키인데 얘는 아예 안 먹혀요. 확인해보니 1피 두 번째 키가 먹통인 상태더라고요. 개만 안 먹어요? 예, 이게 안 먹네요. 키가 하나가. 여기 수리가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수리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는 가격을 좀 깎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남들 주먹이랑 발차기 4개로 싸우는데 저는 3개로 싸우는 그 정도의 가격. 네, 그렇게 2만원을 깎아주셨습니다. 일단 쫌쫌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저금통을 원했는데 잘 구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내구도 잘 받고 나이스. 아 근데 차가 좀 많이 훼손되긴 했는데 좋은 제품 잘 구했다 생각하면은 싼 값이죠, 그죠? 그러면 가봅시다. 야. 며칠 뒤 사오고 나서 꺼낼 타이밍이 없어서 자동차에 박아놓은 지 어언 며칠째 드디어 마네씨가 전에 저금통 사온다고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꺼내서 자동차에 둔 걸 깜빡했다 하고 가지러 왔습니다. 자! 저금통 사왔다! 뭐하냐고! 아 너무 무거워. 어때? 썸네일 잘 나왔어? 이거 하려고 여기 들고 있으라고 했던 거야? 아, 허리 괜찮아? 안 괜찮아. 나 도와줘. 아니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저금통인데. 기왕 잠깐만 들고 올라오느라 기왕 저금통 사는 거 좀 의미 있게 쓰면 좋잖아. 뭐 당근한 거야? 어 당근해 왔어. 괜찮지? 와 이게 여기다 두겠다고? 응? 여기다 두겠다고? 아, 일단 되는지 시험을 해봐야지. 이게 지금 차에 박아놓은 지 한참 돼가지고 게임은 되는 거야? 안 되면은 사왔겠어요. 벌써 다 시험하고 왔지?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었어? 어 게임하고 왔어. 대단하다 진짜. 죽여주지? 오락실 같긴 하다. 그래서 뭐야 이게? 서비스로 동전 400원도 주셨어. 아 대박. 아 진짜로? 어 이제 이걸로 코인을 이렇게 딱 넣고 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금통도 되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차. 이게 일석저거요. 대단해요 진짜. 아니 쫌쫌이 저금통 사온다고 했더니 진짜 철없는 남편 그 자체다 지금. 잘 사왔지? 어떤데 어떤데? 진짜 재밌어 보여. 근데 그 저금통 그냥 그렇게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아 열쇠 꽂을 거. 솔직히 나쁘지 않지? 딱 보고 어? 괜찮다 괜찮, 이 생각 괜찮네. 그렇지? 이거를 여기다 두면 솔직히 이거 재미없거든? 딱 들어오자마자 카메라 딱 발견하고 어?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어? 이 정도 반응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 저기 베란다 있잖아. 응. 베란다에다가 딱 들어갈 것 같거든? 그리고 옛날에 썼던 그 조명들 뭐 많잖아. 우리 PC방 했을 때 썼던 그 조명을 이제 위에다가 딱 해놓고 한 8시 9시쯤에 그거를 공개하는 거지. 밤에? 미치는 거야. 자 기다려봐. 이 재당근 안 할 거야? 이거? 어. 왜 해? 계속 쓰는 거야? 저금통이라니까 저금통? 오케이. 근데 이거 꽂을만 한 데가 있나? 이거 우리한테는 멀티탭이라는 게 있잖아. 대강 어떻게 할지 정해진 거 같으니 매점이 오기 전에 후딱 베란다에 옮겨놓읍시다. 베란다 컨디션이 와우 좀 많이 심각한데? 넌 청소부터 해놔야겠네요. 하늘 가기 싫어. 이 옷은 왜 여기 있대? 몰라. 베란다는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걸까? 분명히 저는 베란다를 어지럽힌 적이 없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베란다의 짐들을 대강 밖으로 빼내주고 오락기부터 안쪽에 넣어주려 하는데 좀 섹시할 수도? 섹시고 뭐고 이거 이렇게 옮겼다간 중간쯤에서 허리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끌고 가야겠다. 급하게 자세를 변경해줍니다. 어 밑에 너무 지저분해. 그래? 어 도와줄까? 아니요 너가 도와주면 누가 찍어줘요. 아 내가 다 닦을게. 걱정하지마. 아, 와 딱 들어가지네. 딱이라니까. 내가 딱 계산을 했죠. 짠. 오, 오, 오 생각보다 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여기 이제 빛 딱 받으면은 기가 막힐 거라고. 돌아오자마자 목욕부터 때린 매점씨. 완전 아줌마네. 때까지 밀었어. 때 밀었어. 후식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 보는 매조미를 뒤로 한 채 오락실 방을 빠르게 꾸며주고 매조미가 눈치챌 수 있게끔 커튼을 살짝 열어두면 준비 오케이입니다. 또 자자. 그럼 슬슬 매조미를 유인해보죠. 양치 얼른. 커튼 쪽으로 오는 걸 보니 벌써 눈치를 챈 모양이네요. 뭐지 잘 안 보여서 못 봤나 싶어 커튼을 살짝 더 열어두고 간지럼 태우는 척 매조미를 오락실 방 앞에 배달해줬습니다. 혹시 이걸 못 봤다고?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는. 잠깐만 잠깐만. 어 지금 좀 밝나? 아직 밤인데 밝나? 뭔가. 아니. 응?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아 맞네 못 움직이는구나. 아니. 이게 뭐람? 우와. 어때? 이거 저금통이야 저금통. 봐봐 동전이 생기면 넣고. 또 있을 거야 여기?
거기다 모아두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저금통처럼 모아놓는 거야. 아 이거 가지는 것도 아닌데나. 이거? 아빠 사왔다니까? 진짜요? 응. 이거 진짜 아빠 거야?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 상황이 믿기질 않나 봅니다. 엄마 요거 후레쉬만 없었습니다. 치 안 났고. 후레쉬 때문에 너무 쉽게 발견해버려서 시시하다는 곰씨. 저금통이 없어서 이 저금통을 원래 사용하고 있었거든. 락토핏 저금통. 어우 저금통을 여니까 이 레몬 향이 황다네. 이상균. 여기다 싹싹 상드. 세 개 다? 응. 어, 세 개 넣으면 코인 세 개 다 들어가는 게 표시돼? 어, 다 들어가는 거야. 오. 이거 누르면 게임 이거. 시작. 야 이거 옛날에 많이 한 게임인데 진짜. 이런. 하잖아. 이게 점프키인데 내 점프키가 안 눌려. 2만 원 깎은 만큼의 실력 손해를 보는 순간이군요. 이겼다. 어쩔 수 없이 이거 깨버리자 지금. 아니 돈 모으라고 사준 오락기라고 매주마. 요즘인 주무세요. 들어오시?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손맛이 좋더라고요.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 찾았어. 그거 알아? 뭐? 나 이거 조금 따라할 수 있어. 해봐. 이게 보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을 하나 찾았거든? 카벤만 어? 닌자. 케이브맨 닌자. 우리야? 어머머머머. 너다. 장난해? 여기 김한의 얼굴 넣으면 되겠다. 뭐야? 죽여. 아 뭐야? 이게 되네? 뭐야 어떻게 잡았어? 이게 갓겜인데? 어 먹혔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 명을 희생하는 게 맞아. 야! 야차! 죽었어! 야 진짜 이 같은 배신을 한다고? 짠 데이트 퀴즈 고고 무려 한글 지원이 되는 와 갓겜이죠? 우리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건가? 그런 듯? 아 고르는 거네. 미미 알아 시은. 내 스타일은 쉬운. 난 개인적으로 흑발 오버. 웃기지 말고 실력을 보여줘요. 아 문제를 맞추는 건가 보네. 골키퍼가 없는 거. 수구. 어? 하키 아니야? 아 맞네. 아, 야, 뭐야? 머리 눈쓸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바본가? 잠깐만. 와. 야 이거 이 당시 사람 아니면은 이거 쉽지 않은데? 박남정. 박남정이지. 기흥리엔. 기흥리엔. 아, 미니 돼지를 잡아라. 뭔데? 잡았죠? 내기할래? 이거에서 내기하자. 그래.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이거 손목 때리기. 아, 오케이 한대? 오케이? 아, 아니야? 어떻게 잡는 거지? 잡았어. 손으로 잡아? 어. 아 오케이. 빡센데? 자 슬슬 따라잡히죠. 어? 오케이 나이스 돼. 아! 너 한 판 더 해. 랜드버거 먹어? 햄버거 만들기. 아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 똥 잘못 받을 뻔. 어? 이런. 아! 똥 받았어? 아, 계속 받았어. 너 똥 개 좋아하네. 이겼죠? 네, 결과는 저의 대승리네요. 대. 어, 뭐야? 귀 아프다. 부었어. 이렇게 처절하게 게임 내기를 마치고 나니. 이봐, 여기. 몸살은. 너가 때린 게 아프겠어. 내가 때린 게 아프겠어. 어 뭐야 너 왜 이렇게 빨갛냐? 남는 건 아린 손목과 빨간 손목시계 뿐이네. 아무튼 그 뒤에 여러 종류의 게임을 더 즐기다가 재밌었다. 기분 좋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뭐 하세요? 뭐 하고 있어 진짜? 소리가 났어? 맞고 있는 거야 그거? 진짜 어이없다. 잠 좀 잡시다 잠 좀. 자라 왜? 아 왜 야한 거라고 했어 이 게임에. 게임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가 테트리스야 이거 테트리스. 야, 그래 열심히 즐겨. 진짜. 그래. 안녕. 아무튼 오늘은 저 빼고 다 행복합니다.